곡으로 군밤 타령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인 송소희 씨의 그리고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노한섭 회장님 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노한섭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백제연화 개막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한 달간의 이제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백제연화. 백제시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공산성 성곽은 거대한 스크린이 되고 고풍스러운 빛을 뿜어내는 금서루는 화려한 조명이 되는 이곳 성안마을에서 찬란했던 백제의 숨결과 함께 호흡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시는 이제 갱이강국 선포 연회장은 갱이강국 선포를 축복하는 꽃이 만개해 있는 환상적인 축제의장으로 다섯 가지의 미디어 아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곳 아나몰픽 홀로그램을 통해서 갱이강국 선포를 축하하듯 연꽃잎이 휘날리는 영상과 공연 콘텐츠를 함께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느티나무 아래에 마련된 투명 유리 상자가 있죠. 꽃잎들이 솟구치는 블라썸 타워에서 사진을 아이들과 함께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서루를 지나오시면서 만나보셨을 텐데요. 진임도의 가든 레이저를 통해 무령왕 시대로의 신비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별빛 로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별빛 로드를 나오면 백제시대 문양을 은은한 빛으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메인 로드 우측에는 무령왕릉 발굴 유물과 연꽃을 형상화한 조명 벌루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좌측 숲에는 생동감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빛의 물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몰픽 LED를 통해 무령왕의 갱이강국 선포식을 축복하는 꽃잎과 백제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들을 입체적으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퍼레이드와 함께 산으로 둘러싸인 공산성을 무대로 금강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화려하게 빛나는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의 다채롭고 풍성한 백제 연화를 즐기시고 이제 또 준비된 미디어 아트 콘텐츠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시면서 아름다운 가을밤의 낭만과 추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퍼레이드 팀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요. 이 퍼레이드 팀 따라서 여러분 자유롭게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가 고향인 대전 MBC 아나운서 임세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